네, 오늘은 여기는 봉천역하고 신림역 사이인데요. 봉천역에서 한 600m 정도 뜨니까 큰 도로를 하나 건넌다고 해도 넉넉히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여기는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까지도 웬만한 거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냉장고마다 크기가 좀 다르니까 여기 1m 나옵니다. 이렇게 1m 공간 나오고요. 여기는 책상이 하나가 또 이렇게 숨어있네. 여기 인덕션 3구짜리 있고 식탁 있고 사진을 한번.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는 거실. 가격은 3억으로 나왔어요. 가격은 3억으로 나왔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창문 있고, 가격은 3억이고, 관리비가 12만원에 인터넷 수도 포함입니다. 케이블 수도 포함, 전기 가스 별도. 그리고 화장실은 방에 하나. 지금 보이는 여기만 지금 방이잖아요? 방이 하나. 방이 하나, 그리고 화장실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 있고 화장실이 또 여기 하나. 그러니까 화장실은 총 두 개 있고 여기는 세탁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겠죠. 계단으로 예,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 옥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한번 나가볼까? 여기 뒤쪽까지 쭉 있네요. 그래도 공간이 뭐 아주 막 넓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6층 건물에 6층이고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가격은 3억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 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복층이고 맨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봐도 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꺾여 있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옥탑 같은데 계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천장이 꺾여 있는 집들은 행거 중에서도 이렇게 천장에 딱 붙여서 고정을 해야 되는 행거는 이런 데 힘들거든요. 기울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방으로 친다면 방은 두 개입니다. 1층에 아래층에 방 하나, 여기에 방 하나, 그리고 여기에 조금 또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에어컨은 하나가 있네요. 벽걸이 에어컨은 그래서 아래 하나, 여기 위에 하나. 화장실은 아래 두 개, 위에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 세 개짜리 화장실 두 개짜리가 신축 첫 입주가 3억이 이제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억 한 2, 3천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버겁다 하신 분들은 한 3억 초반대로 이런 이제 방 세 개짜리를 구할 수 있고 여기는 복층이라 조금 특이한 구조죠.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층이다 보니까 뭐 앞에도 뻥 뚫려 있습니다. 거실에 앞에도 현재는 뻥 뚫려 있고 주차는 현재 한 대는 되고요. 두 대까지도 될 것 같아요. 아, 에어컨이 여기 천장형으로 하나 더 있네요. 에어컨은 총 3개네요. 에어컨은 총 그러면 3개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3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찍고
근데 이제 요 정도 사이즈는 보통 원룸처럼 수시로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없죠. 매물이 항상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전세는 물론 권리분석을 아직 안 해봐서 해봐야겠지만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다면 3억으로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